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얘기,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는데요. 자, 지금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문법 자체가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학생들이 이 파트를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 이유가 막 여기저기 자잘자잘한 규칙들이 막 있고, 막 뭐가 뭐 완전하니 불완전하다 그러는데, 나는 뭐가 완전한지도 모르겠고, 뭘 보고 불완전하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긴 문법 속에 아주 짧은 문법이고, 그 다음에 또 특히나 이 관계대명사 what은 그동안 배워왔던 관계대명사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동안 배웠던 거는 뭐 전부 다 형용사들인데 얘만 명사들이야, 하필이면. 그래서 선생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하필이면 관계대명사 what을 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데, 아, 뭐라 그럴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일단 먼저 설명할게요.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요거란 말이죠. 그쵸? 자, to make the plan is what I did first. 자, 일단 해석은 계획을 세우다에다 to 붙여서 명사적으로 물었으면 선생님이 동사 앞에 to 붙이면 일단 최소한 4개 날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겉 만들었어. 명사적 어법을 했어. 계획을 세우는 것은 what I did first. 내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얘 부분이 없다고 치고 보면 내가 가장 먼저 했다이고 내가 가장 먼저 했다. 근데 내가 가장 먼저 했다가 얘가 붙으면서 내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되었거든요. 예, 네, 가도 돼요. 맞습니까?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 여기 지금 설명이 좀 뭉뚱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 사이에다 사실은 뭘 넣어야 되냐면요. 뭐로써 명사, 그러니까 문법적 용어를 좀 쓰면 명사절로써라는 말을 여기 넣어줘야 돼. 명사절로써. 그러니까 명사절로서라는 문법적 용어를 뜻으로 풀이하면 이게 뭐뭐 하다가 것이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고 또 선생님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안만 길어봤자 it이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 문장을 조금 풀어서 할게요. 뭐 to make the plan is what I did first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일단 관계대명사 이전에 알고 있어야 될게 뭐냐면 관계대명사라는 문법 자체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친다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두 문장으로 분리할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뭐 메이크를 세운다고 하는 게 있겠죠. 세우는 했던 일이다, 것이다, 뭐 상관없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게 내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두 문장으로 조금 이제 이거 이 예문이 크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도 문법적 설명을 위해서 억지로 두 문장 분리합니다. 그러면 시 it의 의미를 여기다 쓰고 다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것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내가 가장 먼저 얘를 한번더 써야 돼. 우리말로 이해할 때. 먼저 뭐 그것을 했다.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것이었어. 이거 지금 더띵 좀 이따 설명할 더띵이에요. 이게 더띵으로 보이는데 더띵. 계획을 세우는 게 더띵이야. 내가 더띵을 가장 먼저 했어. 그러면 이거 이제 밑에 문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건데요. To make the plan is the th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I가 뭐 했다? Did 했다. 무엇을? The thing을 first. 됐습니까? 그래서 To make the plan is the thing. 계획하는 게 그거였어. 자, 관계대명사라는 게두 문장에 한 문장 될수 있는 건 이유가 뭐냐면 반복된 명사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반복된 여기에서 이거 이 문장 우리말하고 영어 우리말 두 개를 저두 문장이었던 게한 문장 되는 우리말을 관찰해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게 사라지고 있지.
얘가 사라지면서 got이란 말이 했던이란 말로 바뀌고 있어. 자, 그래서 문법적인 용어가 지금부터 이제 영어를 설명할 거기 때문에 좀 필요한데, 얘를 보고, 자, 얘가 이렇게 꾸미로 들어갈 거야, 좀 이따가. 그래서 내가 뭐 꾸미는 말이 길어지면 이런 표현 한다 그랬는데, 문법에서 여기를 보고 이게 뭐가 될 거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관계사 절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예요. 관계사 절로 바뀔 거란 얘기는 얘가 사라지고 대신에 뭔가로 바뀌어서 이 자리에 오고, 이 자리에 얘가 와가지고 내가 했었다를 다짜 떼버리고 했었던이 던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내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그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위치로 바꿔 쓰고, 그 다음에 얘가 이 자리에 있으면 영어라는 것의 특징이 지금부터 뒤에 있는 말에 영향을 준다 했으니까 얘 위치가 요렇게 가요. 요렇게 가는 순간 어떤 과정이 끝난 거냐?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불리는 어떤 시 덩어리 됐습니까? 요걸 만든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여기도 끊어읽기를 다 표시하면 요렇게 해서 내가 이 표시를 했던 얘기는 얘가 형용사절이라는 얘기예요. 형용사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 뒤로 집어넣는다? 선행사 뒤에다 넣어야지만, 영어는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 뒤로 간다는 얘기냐,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말 바로 뒤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뜻이고, 얘를 보고 선행사라 그러고 명사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형용사라 했으니까 항상 앞에 선행사는 명사라 해야 돼. 그리고 바로 요게 요렇게 되고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내가 가장 먼저 했었던데 얘 때문에,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니고 그냥 관계대명사절이니까 얘는 형용사절이야. 내가 가장 먼저 했었던데 내가 가장 먼저 했던 것 이러고 있어. 자,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뭐 특별한 어떤 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뭐 그냥 덧땡이 되게 하찮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명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얘를 뭐로 바꿔버리는 거야? 얘를 what으로 바꿔버리는 순간 얘가 뭐를 잡아, 분명히 얘가 이렇게 되면서 덧땡이 사라지고 있지. 그치? 그래서 얘만 뭐라 그러냐면 덧띵이란 명사를 잡아먹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다 전에도 설명했던 건데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 자, 예문 하나만 가지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됐습니까? 자, 일단 얘는 뭐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해두도 있고 있으니까. 자, 알맞은 거 고르라 그랬고요. 그래서 check. 자, 여기에 let, 이게 끊어있게 보면 이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무엇, 누구랑 같이 언제가 있어. 근데 하필이면 언제가 어젯밤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잭은 진짜 그 영화를 나랑 같이 봤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 강조의 두를 안 쓰고 뭐 잭이 나랑 같이 어젯밤에 영화를 봤었다라는 표현이었으면 잭이 동사의 시제를 얘랑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써줘야 돼. Watch did. 그다음 the movie with me last night. 근데 여기서 얘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 있다가 did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동사 원형 왔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뭐 얘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얘는 알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I ate what you cooked입니다. 자, 그럼 얘는 뭔 얘기하고 있냐? 내가 먹었었단 얘기야. 먹었었는데 뭘 먹었냐? 네가 요리했어 다죠. 그쵸? 근데 여기에 얘를 쓰면 여기에 명사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얘가 답이 되고 싶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The food 같은 선행사, 명사가 있어야 돼. I ate the food which you cooked. 그래서 얘가 이런 역할밖에 못하게 만들어야 돼. 자,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은 얘가 형용사란 말이고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The food 같은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여기에 the food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둘 중에 선택하는 것 중에 얘를 선택해야지 요렇게 해서 요거 없애버리고 what you cooked 해야지 얘가 뭐가 된단 말이야? 이게 될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문장 간단하게 표현 생각하면 I ate it. 나 그거 먹었어.
거기에서 요거 what you cooked니까 네가 요리했었다 해서 다다 떨어지고 네가 요리했던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냐면요, 얘를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꿔 쓰면 the food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the thing이나 뭐그 the food 하면 그 음식이 된 거고 the thing 하면 그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the thing을 썼을 때는 여기에 얘를 쓰면 안 돼. 왜냐하면 형용사 한다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얘는 명사를 또 붙여 넣는 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which 또는 that you cook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어떤 부분이 헷갈릴까? 알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데. 위치를 써야 되는지 뭐 대스 써야 되는지 뭐 선택지가 많아서 위치일지 대실지 와실지. 지금 이제 혜연이가 영어를 공부할 때 내가 이제 그 초등학생들한테 계속 이제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이 품사를 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하게 전달하려고 해.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 명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들이 지금 그게 너한테는 잘안 와닿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슈는 그냥 먹다인데 이게 명사인지 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서 키는 명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야. 지금 요렇게 해서 그냥 난 그거 먹었어. 그럼 이게 앞에 아무 명사 없이 난 그거 먹었어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 답은 what인 거야. 근데 이 문제를 바꿔서 I ate the thing이라고 돼 있어. 그럼 the thing이 꾸며주는 말만 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그때는 I ate the thing which you cooked나 that you cooked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한다지, 이거. 우리가 필요로 한다. 어떻게 가장 많이.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둘 중에 뭔가를 선택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그것은 휴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휴식이다. 그러면 얘랑 똑같아. 요렇게 묶어서 뭐가 돼야 되는데? it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똑같이 요렇게 묶어서 뭐가 돼야 돼? 그건 휴식이야. it is rest. 그건 휴식 단계 아니고 그건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휴식이다. 그건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해서 요 앞에 아무 명사도 없이 명사가 되려 그러면 이때는 뭘 골라야 된다? 이걸 골라야 된다. 그러면 대시 다시 답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The thing that we need most is rest. 또는 이때는 the thing은 which로 바꿔 쓸 수도 있어. 자, 여기서 원래는 내가 생략이라는 거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얘기하면 혜연이가 헷갈릴 테니까. 사실 이게 뒤에 뭐 주어 동사 나오면 목적격이라서 생략도 할수 있다까지 원래는 알고 있어야 돼. 자, 어쨌든 요런 게 나오면 what을 고르면 안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 뭐 the 뭐뭐 the thing 말고도 하여튼 뭐 something 이런 게 와도 되겠네. something. 그러니까 여기다 something이 있어. 그러면 something that we need most is rest 해도 여기 something도 똑같은 명사야. 그럼 여기 something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때는 what을 고르면 안 돼. 명사가 앞에 있을 경우에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번 문제, 2번 틀린 이유는 last Christmas가 last night하고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she had a good time을 강조한 거야. 뭐 얘는 풀이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됐나요? 요거하고 요거 간단히 보면 I don't remember it. 나 그게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 what you told me가 왔으니까 네가 나한 여기에 what이 없다 치면 네가 나한테 말했단데 얘가 붙어서 네가 나한테 말했던 것 네가 나한테 말했던 게 기억 안 나.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해서 It is this movie. 그건 이 영화야. 됐습니까? 그건 이 그거 뭐? 내 these days는 요즘이라는 뜻이고, 그다음 be interested in은 관심 있는 일이니까 내가 요즘 관심 가진다는데 얘 때문에 내가 요즘 관심 가지는 것. 그 얘들 전부 다 여기 앞에다가 뭐를 토해 놓으면 the thing을 토해 놓으면 그때는 which not that the thing which you told me the thing 뭐 that you told me 이것도 마찬가지 the thing that I'm interested in these day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어법상 바르게 고치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요렇게 해서 it is something spicy 그건 좀 매콤한 뭔가야. 그거는 매콤한 뭔가야.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이거 요렇게 봤더니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있지. 여기 아무런 명사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that이 아니고 what I want to eat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nothing 선행사 배타는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it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시 역할을 말하면 네가 원한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네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what이 아니고 that이나 which 생략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여기 써놨죠. 얘는 뭐 두 더즈네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이 문제부터 다음 페이지 여기입니다. 자 what이 어법상 틀린 걸 묻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is is not I want to buy. 자 일단 어떤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석은 돼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this is not I want to buy의 뜻은 이것은 자 이 해석이 어려우면 요렇게 안 보인다 치고 이 부분 안 보인다 치고 여기 보면 내가 사고 싶다지. 그치? 근데 여기를 what을 이제 딱 편입시켜봐. 요렇게 보면 내가 사고 싶은 것 됐지. 그럼 요렇게 하면 이것은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아니야 했고 여기에다 뭘 쳐다보냐 더 띵이 있는지를 보란 말이야. 없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야. 이건 내가 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 요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고 I'm sorry 뭐 for what I said yesterday 해놓고 요렇게 보라 그랬지. 그럼 내가 어제 말했다지. 그치? 그럼 요렇게 what을 편입시키면 내가 어제 말했던 것이지. 그 it 된 거고요. 여기에 the thing 없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제 말했던 것 때문에 미안해. 그것 때문에 I'm sorry for it. 그것 때문에 미안해. 내가 어제 말했던 것 때문에 미안해. 아무 이상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ll tell you what you have to do. 됐습니까? 자, 내가 일단 요렇게 보라 했죠. 제외하고 네가 해야만 한다야. 됐습니까? 네가 해야만 한다. 그러면 요렇게 하면 뭐가 됐다? 네가 해야만 하는 것 됐어. 됐습니까? 그럼 I'll tell you 랑 붙이면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을. 됐습니까? 나 그거 말해줄게 이 말이야. 계속해서 그거 됐습니까? 아무 이상 없어. 그 다음에 the movie what I watched yesterday was very fun. 됐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하고 막 요거는 이제 아 지금까지는 관계사들이 끝에 있어서 관계대명사 파트를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공을 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대명사는 내가 이렇게 자꾸 표시하잖아. 관계대명사 파트를 요렇게. 근데 이제 시작과 끝을 시작은 뭐 위치나 대시나 와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작은 찾기가 쉬워. 근데 지금 이 4번 문장 같은 경우에 관계사들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 끝나는지 찾는 것도 좀 중요해. 그래서 얘는 사실은 요렇게 끊기거든요. 왜냐하면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문장 표현하면 It was very fun이거든. 그거 엄청 재밌었어. 됐습니까? 그거 엄청 재밌었어.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보는 순서 요렇게 본다 했죠. 내가 어제 봤었다죠. 그쵸? 요렇게 합치면 내가 봤던 것이죠. 근데 여기 것이 또 있어.
내가 어제 봤던 것 영화 안 하잖아. 내가 어제 봤던이라고 지금 여기에 지금 요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얘가 it이 돼버리면 지금 it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the movie it 이러고 있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 영화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얘가 지금 뭔 역할만 해야 되냐면 앞에 선행사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어. 그럼 얘가 명사를 하면 안 되고 무슨 시만 해야 된다? 어떤 영화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뭐 which 또는 that으로 바꿨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명사라고 불리 선행사라는 문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선행사 관계사의 꾸밈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는데 선행사가 있으면 was 못 쓰는 거야. 됐습니까? 그다음에 what I like to do with you is playing soccer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면 얘도 사실은 끊기는 게 여기야. 왜냐하면 이런 거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 It is playing soccer. 그건 축구하는 거야. 이런 거야. 이 문장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건 축구하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보면 너랑 같이 하고 싶다 됐지? 근데 얘 붙이니까 너랑 같이 하고 싶은 것 됐고 앞에 선행사 없어.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단 말이야. 너랑 같이 하고 싶은 건 축구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문제를 풀면서 내가 그 다른 문제를 연결시킬 거야.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얘를 요런 색깔로 칠하고 나는 얘는 다른 색깔로 칠할 거야. 이 색깔로 칠하고. 그 다음에 뭐별 아니 뭐색뭐 형광펜까지?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으로 할게요. 얘는 요거 할 거고 얘는 요렇게 할 거야. 그냥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거 표시할 거고, 이거 표시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어쨌든 내가 뭔 표시를 한건 전부 다 동사가 있는 거에다가 표시를 했어. 동사가 있는데 표시를 했는데 전에 선생님이 이거 수업 이거는 수업했지 싶은데. 부정의 문이 이게 지금 안 된다고 그랬고. 아, 그랬구나. 아, 이건 다른 수업 시간에 있었다. 자, 내가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요. 이 예문, 이 간, 자, 시작을 이렇게 했어. 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설명했던 기억납니까? 그러면서 두가 들어있는 거, 세 개하고 이제 네가 새롭게 배운 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강조의 두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예로 든건 I do yoga였어. I do homework 해도 되고요. I do yoga 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I do yoga의 뜻이 뭐냐면 난 요가를 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보고 뭐라 했냐면 본동사라고 그랬어. 의미로 얘기하면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보고 본동사 두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 문장 가지고 응용할게요. 그러면 너는 요가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Do you do yoga? 이 두가 두번 나오는데 각각 색깔을 좀더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얘좀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 파란색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적어야 되는데 Do you do yoga?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다 대고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I don't do yoga 이렇게 얘기할 거야. 대답을. 나 지금 파란색으로 한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얘를 보고는 조동사라 그랬어. 조동사. 그래서 얘를 보고는 물음표 붙이고 싶어서 왔다고 해서 의문조동사. 그 다음에 얘는 not을 넣고 싶어서 왔다고 해서 부정조동사라 그래. 됐습니까?
계속해서 뭐가 있냐면 do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얘는 그러면 얘, 이 지금 이 do 있죠, 이 do. Do you do 할 두 번째 do도 그렇고 don't 뒤에 있는 do를 보고는 얘들은 뭐냐? 본동사들이야, 얘들은. 됐습니까? 자, 그럼 3번은 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걸로 이어서 할 거야. Do you do 요가를 했는데 뭐 no I don't do 요가 했을 때는 안 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Yes I do라 그러지. 잠깐만. 얘는 또 다른 색깔 해야 된다. Yes I do. 색깔이 뭐 다양하지가 않네. 자,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요. 얘는 뭐 대신 왔기 때문에 Yes I 이건 또 빨간색 해야 되겠다. Do 요가 대신 온 두야.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대동사 그래. 대동사.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대동사는 지금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거를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요가 이랬어. Do you like 요가 했을 때 좋아하면 Yes I do 라 그러잖아. 그럼 그때 do는 이번에 뭐 대신 왔다? Like 요가 대신 왔어. 그럼 이런 걸 보고 대동사라 그래. 이게 지금까지 네가 배웠던 두의 종류고 여기에다 이제 강조의 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각각의 두를 구분할 줄 아는지를 내가 분명히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라 했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자, 얘는 그걸 직접 물어본 건 아닌데 저 뒤에 보면 이걸 물어보는 내가 방금 설명했던 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하면 이건 뭐겠다? 조동사인 거야. 그리고 like는 진짜 본동사고요. 그 다음 no she doesn't like it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 얘랑 똑같은 조동사인데 종류는 조금 다른 조동사였어. 얘는 의문 조동사, 얘는 부정 조동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네가 새롭게 배운 does가 여기 나오는 거야. yes 뭐 no she doesn't like it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아시아 음식 좋아하냐 했는데 여기에 it은 아시아 푸드 대신 왔으니까 일단 아시아 음식은 안 좋아하는데 뭐는 진짜 좋아한다? 프랑스 음식은 진짜 좋아한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 여기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고 does가 들어가고 이게 네가 이번에 배운 does란 말이야. 강조의 두다. 그랬더니 A도 나도 진짜 좋아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새롭게 배운 does란 말이야. 강조의 does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다 더즈가 들어가야 되네요. 아 미안. 급하게 설명하다. 이거 미안. 여기 두야 두. 아인데 왜 더즈야. 정신 나갔구만. 자 그 다음에 요런 문제 당연히 밑줄도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틀린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짜증나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요령만 너무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자, 이 문장은 요렇게 한 덩어리일 것 같죠? 그쵸? 그러면 요것만 해석하면 내가 가장 좋아한다야 됐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얘를 포함시켜 주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안만 길어봤자 It is watching SF movies 하고 있어. 그니까 그건 SF 영화 보는 거야 해놓고 요의 의미를 포함시켜 주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SF 영화 보기야 라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데가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don't understand it. 난 그게 이해 안 된다고 하고 있지. 그치? 그럼 맞을까 틀릴까? 요렇게 볼까? You are talking about 네가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다 인데 얘 합치니까 네가 얘기하고 있는 중인 것 됐지. 틀린 데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이게 뭐다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it이네. this is it 이게 그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요 부분만 요렇게 보면 내가 갖고 싶다 어디에 우리 집에 인데 얘 포함시키면 내가 우리 집에 갖고 싶은 것 하고 있고 앞에 선행사 없어. 아무 이상 없지. 이게 내가 집에 갖고 싶은 거야. 됐습니까? 그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It is this homework네. 그건 이 숙제야 이러고 있어. 그건 이 숙제야. 그러면 요것만 요렇게 틀어다 보면
내가 오늘 끝내야만 한다야. I have to finish today. 내가 오늘 끝내야만 한다. 근데 요거 이렇게 포함시키니까 내가 오늘까지 끝내야만 하는 거 그거는 이숙제야. 아무 이상 없어. 그 다음에 I want to know what do you like. 자, 난 알고 싶대지. 그치? 뭘 알고 싶다 했냐면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됐습니까? 어디가 틀렸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지. 네가 좋아한다를 좋아하는 것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이 두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왜 물음표 붙이고 싶어 하냔 말이야. 사실은 얘는 이렇게 설명해주면 안 되고. 혹시 지나간 문법 중에 간접 의문문 있었습니까? 들어봤던 것 같다. 이거는 어떤 문제로 낼수 있냐면요. 얘를 요렇게 일단 써놓고 이 중에 다른 걸 골라라고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이 문제는 이 중에서 what에다가 몽땅 다 밑줄 걸어놓고 이 중에 종류가 다른 what을 고르세요. 사실 이 문제로 나와야 돼. 얘가 그래도 여전히 답이거든. 왜냐하면 나머지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야. 자,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은 해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SF 영화 보는 거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SF 영화 보는 거라고 그래놓고 이게 말하는 사람이 나 듣는 사람이 궁금한 걸까 아닐까? 궁금한 게 전혀 아니야. 나머지 다 마찬가지일 건데 얘는 보면 내가 알고 싶다 했잖아.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 그랬어. 그러면 이게 말하는 사람한테 궁금한 거야 아닌 거야? 궁금한 거 맞지? 그래서 나머지는 다 관계대명사인데 얘만 의문사거든. 그러면서 얘는 뭐랑 뭐를 합친 거냐 하면요. 나는 알고 싶다라는 표현인 I want to know 더하기 너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이거 두 개를 합쳐놓은 거야. 그러면 얘는 자 분명히 이 문장을 해석했더니 나는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 이러고 있지. 요래야 돼, 그치? 근데 얘가 얘대로 하면 뭐 해야 돼, 그치? 요렇게 해야 돼야 되잖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직접 묻는 말이라고 해서 직접 의문문이라고 그래. 직접 의문문의 특징은 이렇게 의문문의 어순이야. 근데 얘가 이 문장이랑 합치려고 그러면 방금 우리가 해석했을 때난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니까. 얘가 묻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묻는 느낌이 없어져야 돼. 묻는 느낌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얘가 도대체 뭐 때문에 묻는 느낌을 가지게 됐냐면 영어로 생각하면 얘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를 어디다 되돌려 놓는다? 이 속으로 되돌려 놔. 그래서 요거 어순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다른 애들은 다 관계사인데 얘만 의문사야. 그러니까 이번에 니들이 뭐 관계되면서 what 배웠으면 그래. 원래 순서대로 보면 간접 의문문도 배웠어. 그래서 what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 일단 뭐자 사실은 얘도 의문사야. 내가 이해 못하겠다 그랬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하겠지. 이것도 뭐냐면요. 이것도 합쳐놓은 거야. I don't understand 더하기 What are you talking about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진데 Are you 안 했으니까 맞는 거야. 얘는 Are you 안 했으니까 맞고 얘는 Do you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하다 보면 여기 어순주의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을 거야. 어순주의해라. 이게 어순을 주의 안한 거야. 여기 두가 있으면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강조를 나타내는 두 개의 현재 시제 중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자, 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요거 풀이할까요 말까요? 강조해둔데 넘어갑니까? 풀까요? 자, 여기 지금 나는 생각한다. 뭘 생각하냐면요. 그녀가 쓰고 싶어 한다고. 뭐를? 너랑 같이 시간을 좀. 난내 생각에는 그녀가 너랑 같이 시간을 좀 스펜드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돼.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일단
CJH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게 언제야? 현재지. 그쵸? 그러면 내가 현재 생각하니까 그녀가 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은 것도 당연히 언제라야 돼? 현재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녀석을 여기에 뭔가를 넣지 말라 그랬으면 그녀가 원한다는 표현은 3인칭 현재니까 She wants to spend some time with you 였을 거야. I think she wants. 근데 여기다 강조의 두를 넣으라 그랬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 두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있는 거니까? does가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 does가 오고 여기에 있는 s는 사라지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은 뭐냐?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신다고 하고 있지. 그거 뒤에 붙여놓은 거 보니까 that health is most important.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됐습니까? 자,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시제에 생각한다는 얘기일까?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얘기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일까? 지금이겠지. 그럼 my mom 만만기로 봤자 얘랑 똑같은 she지. 그쵸? 그럼 엄마가 생각하는 이거 she로 설명할게. 그러면 엄마 그녀가 지금 생각하면 또 뭐였겠다? she things였지. 그쵸? 이 안에 또 뭐 들어있어? does가 들어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does를 꺼내놨어. 그러니까 원래 모습으로 써있는 거야. 그녀가 엄마가 진짜로 생각하신다 한 거야 지금. she does think. 됐습니까? 그 다음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김 선생님 좀 할게. 김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는 것을 네 가지 뜻 중에 겉댔어. 학생들 가르치는 것을 진짜 좋아한다겠지. 그러면 미스터 김 똑같이 안 만기로봤자 he야. 그러면 이걸 he로 설명하면 그가 좋아한다는 표현은 원래는 뭐였는데? he likes 였어. 근데 진짜 좋아한다니까 여기에 도즈가 앞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미스터 김 does like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봐봐. 내가 진짜 믿는다 하란 얘기인거지.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You can pass the exam. 네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진짜로 믿어. 그러면 나는 믿는다는 뭐였다? 이거 강조의 둘을 안 넣었을 때는 I do believe지. 이 속에는 이번에 뭐 들어있어? 이거 안 달려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또 believed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속에는 do 들어있었어. 난 진짜 믿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아까 전에 여기에 현재니까 여기에도 현재 한다 했어. 근데 이거 hold야 이거 hold. 그렇지? hold는 뭐 속에 뭐 들어간 거다? here 속에 did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아까대로 얘기하면 내가 언제 들었단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과거에 들었단 얘기야. 그러면 뭘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녀가 노래를 정말 잘한다라 는 것을 들었단 얘기거든. 그러면 원래는 이것처럼 이게 현재니까 이게 현재다라고 생각하면 그녀가 노래를 잘했다는 게 뭐냐면 싱의 3단변신 모르지 이놈 새끼야. 싱의 3단변신 싱쌩성이야. 그러면 she sang very well 이고 I heard 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속에는 이번에 뭐가 들어있냐면 did가 들어있어. 그러면 여기에 원래 하면 이게 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이거야. 자, 이게 왜 오냐 하면요 이게 학생들 보기에는 여긴 과거인데 뭐 시제일체에 대해서 조금 들어본 친구도 있으면 이거는 과거인데 이건 왜 현재예요 따집니다. 자, 근데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녀가 노래를 엄청 잘하는 건 사실이야. 알겠습니까? 어제도 잘했고 오늘도 잘하고 앞으로 잘할 거야. 근데 나는 그 사실을 그냥 언제 들었다고 얘기할 뿐이야? 과거에 들었다고 할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그녀가 노래를 잘한다는 게 뭐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she sang very well이 아니었고 뭐였냐면요 she 이것도 sings very well이란 말이야. 나는 그녀가
현재 노래를 잘한다는 걸 지금도 들어봤더니 노래 잘하네. 사실을 과거에 들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선생님 학생이 계속 내가 팩트야 팩트 팩트 이런 얘기가 이거 팩트를 과거에 들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물어보신다. 언제쯤 내려갈까요? 오케이. 언제쯤 오시라 그럴까? 어? 지금 9시 반인데? 10시? 알았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딱 이거 왜 싱이 아니고 싱즈냐면 이 안에 더즈 들어가서 근데 그건 빼낸 거야. 그러니까 원래 모습으로 되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더즈야. 공통점 볼까? 이거지? 히지? 쉬지? 쉬지? 얘는 아이야. 됐습니까? 이게 이제 네가 중2 때 배웠던 3인칭 단수 현재니 어째니 이런 거였어. 뭐,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 정말 답답하지. 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는 이제 뭐 어떤 단계가 있는데 일단 무슨 얘기를 하는지 파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끊어 이렇게 해보고 맞는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I can't speak German. I can't speak German, but I doing speak Chinese well. 가만 봤더니 여기 but이 와 있고 뭐야? 여기 but이 와 있고 여기 뭐 못한다 그랬어. 그럼 뒤에는 당연히 한다라는 얘기겠지. 여기 잘이란 말도 보여. 됐습니까? 그럼 앞에서 나는 독일어는 못해요. 그러나 나는 중국어를 진짜 잘해요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자 나는 그냥 중국어 잘한다. 됐습니까? 나에 대한 사실 얘기하지. 팩트지. 현재지. 그럼 네가 이거를 지금 여기 이 과의 문법을 안 배웠으면 뭐 그냥 아이가 뭐한다 스피커한다 Chinese well이었어. 근데 강조하래. 이 안에 뭐 들어있어? do 들어있잖아. 근데 도대체 왜 doing이 튀어나왔냔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I do speak Chinese well 해야 되겠지. 이게 speaking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왜 doing이냔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첫 단계 뭔 소리 하는지 파악하기지. Miss Li wrote a novel about things what she experienced in Europe. 아따 문장도 길고 포기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누가다? 얘가다. 조동사 파악 썼대. 됐습니까? 뭐 she인데 근데 뭐 여기 s가 왜 안 붙었냐면 과거니까 did니까. A novel about things. 됐습니까? 소설이래. 됐습니까? 소설은 소설인데 어떤 거?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이야. 어떤 것들. 그냥 어떤 것에 대한 소설을 썼대. 것은 것인데 어떤 것? 그녀가 경험했던 것들이네. 어느 동네에서? 유럽에서. 그러니까 뭐 미스 리라는 여자분이 뭐 유럽에 갔나 봐. 유럽에서 익스피어리언스 했던 things에 대한 소설을 썼대. 어디가 틀렸을 것 같아? 맞든 틀리든 얘기해 보세요. 모양으로 보면 나는 여기다 이거 못해. 왜냐하면 얘 썼잖아. 그럼 얘가 지금 얘를 썼단 얘기는 내가 이거 무슨 씨가 어떻게 됐을 때 뒤로 간다 했어. 어떤 씨가 길어졌을 때 뒤로 간다 했고 여기 things 보이지. 여기다가 세 글자라고 뭐라고 쓸까? 자 명사가 있는데 지도 명사하고 싶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야, 넌 어떤 시만 해? 위치 또는 that. 됐습니까? 아니면 자 옵션 바르게 고치는 방법은 바르게 고치라 했으니까 옵션은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 나 싫어. 난 그냥 간단하게 뭐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뭐 할 수도 있다. About what she experienced. About it. 그거에 대한 소설 썼대. About it. 그러니까 이거 잡아먹고 싶어. 아 알았어. 그러면 너 명사해라. what 해라. 뭐 없이도 명사 없이도 명사해라.
됐습니까? 그것에 대한 소설 썼다. 이 문장 간단하면 She wrote a novel about it. 그거에 대한 소설 썼어. 뭐 겉든 얘가 어떤만 해야 되는데 지도 어떤 안 하겠대. 나는 지금 와 썼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게 그 문제인 거야.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1, 2, 3, 4 중에 뭐냐. 됐습니까? 그럼 he does walk his dog every day. 그러면 주어 동사 찾으니까 이렇게 됐어.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럼 얘는 얼마나 자주야.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얘 옆에다가 이제 뭐라고 쓰면 되겠다. 강조. 그가 진짜 산책시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강조 안 하고 그냥 지금은 이제 그가 진짜 그에게 애를 매일매일 산책시킨다 이런 뜻인데 그냥 그가 매일매일 걔를 산책시키니까 하고 싶으면 얘가 그냥 들어가서 He walk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I have to do the dishes today. 그럼 뭐 내가 해야만 된대. 뭐를? 설거지를 오늘. 그럼 얘는 뭐다? 얘는 요렇게 하니까 설거지 하다지? 요가 하다지? 태권도 하다지? 뭐라고 하면 되겠다. 본동사지. 이게 설거지 하다래.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ey do want. 됐습니까? 자, 요 한 가지 요령을 알려주면요. 이거 앞에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강조해두는 계속해서 하다씨가 계속 보이네. want한다, 먹다, 좋아하다가 계속 보이고 있지. 산책시키다. 그러니까 they do want, 진짜 원해, really want to be on time for the concert. 콘서트를 위해 제 시간에 도착하기를 진짜로 원한다. The children did it. 진짜 먹었대. All of the food. 음식은 몽땅 다 먹어버렸대. Molly does like. Molly가 진짜 좋아한대 액션 무비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자, 이런 문제는 이거 갖고 뭔 얘기하고 싶냐 이 말이죠. 자, 여기서는 일단 이 정답이 맞고요. 그러면 he doesn't understand it. 그쵸? 그러면 아무 명사 없이 it이 되려면 얘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애들 뭐 이건, 이거는 doesn't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번엔 내가 what are you explaining 해놓고 어순주의죠. 어순 틀렸지 이거. are you? 아 막 물음표 막 붙이고 싶은데? 됐습니까? 이 부분이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굳이 하고 싶다면 do you 해야 되는데 do you 하면 안 되고요. 게다가 여기는 벌써 틀렸어. doesn't 동사 원형인데 왜 아니 doesn't going이냐? 이러고 있고요. 뭐 5번은 뭐 난리 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뒤에 이렇게 묻지 않는 어순이 와야 된다는 것도 이번 과에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건질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6번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두고 하나 피가 소풍하는 것을 No, I don't. 난 여기 이제 색깔은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이제 몇 가지 두만 뭐 얘기하면 이 두 하고 색깔을 다르게 하기는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면 얘는 조동사지. 의문조동사. 그 다음 No, I don't 뒤에 있는 don't도 조동사고 don't 뒤에 생략된 게 don't want인 거야. don't want. 그 다음에 이제 I do want는 이거는 강 두 뒤에 동사가 있잖아. 강조해 둔 거. 난 진짜 원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소녀가 그린 것 좀 봐 하고 있는데 이 소녀가 그린 거 그것 좀 봐지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의 초안 단어는 look at it인 거예요. look at it. 됐습니까? 그럼 뭔가 이제 it을 뭐를 가지고 it을 만들 예정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드루라는 힌트를 줬어. 이게 그렸다야. 그러니까 언제 그린 걸 지금 봐라. 과거에 그렸던 걸 지금 보래. 그러면 그녀가 그, 이 소녀가 그렸다. 디스 걸이 뭐 했다? 드루 했다 하면 주어 동사 왔어. 그럼 얘는 그 소녀가 그렸단데 다짜 떼버리고 건 만들고 싶대. 그럼 어디다가 뭐 쓰면 되겠어? 여기다가 뭐 쓰면 되겠지? 아, 이 소녀니까 디스 걸이겠네. What this girl look at? What this girl drew? 그래서 look at it 관계대명사 what the thing that로 바꿀 수 있다. It's amazing. She must be a great artist. 여기 참고로 must도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must는 보통 해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뭐뭐 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도 있어요. Great artist 임에 틀림없어. 자, 이제 10번 문제 이런 게 소수형으로 나올 만한 거죠, 이거. 그쵸? 오케이. 그럼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I want to know the thing she doesn't want to tell it. 나는 어, 영어스럽게 할까? 난 그거 알고 싶다. 됐습니까? 더하기 원하지 않는다. To tell it 하는 것을. 자, 그는 원한, 아, 나는 이네요. 미안합니다. 나는 그거 알고 싶다. 그 다음에 그녀가 그것을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 두 개, 자, 우리말로 생각해봐. 이거 두 개를 자연스럽게 한 문장으로 합치면 어떤 말이 톡 튀어나올까요? 일단 관계사 파트에서는 요 훈련이 중요해. 우리말로 접근하는 거. 그녀가 말 안 하고 싶어 하는 건 나 알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나는 그녀가 말하기를 원치 않는 그걸 알고 싶어. 요게 톡 튀어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잠깐 너 좀 데리고 가자. 자, 내가 분명히 두 문장 중에 어디에다가 어떤 시를 표시했냐면 이 문장한테 어떤 시를 표시했지. 그리고 뭐하라 그랬냐면 반복된 것을 찾으라 그랬어. 반복된 것을 통해서 두 문장이 한 문장 됩니다. 근데 지금 언뜻 보기에 반복된 게 안 보이죠. 근데 이거 뭐 대신 왔겠니? 이거? 이거 대신 오구나. 그쵸? 그러니까 얘가 꾸미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이 표시하는 걸 지금 얘를 뭐 만들겠다? 반복된 것 중에서 지금 꺽쇠 안에 들어있는 녀석을 뭐하고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없앤 다음에 두 문장 하나로 합치겠다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the thing이죠? 그쵸? 그러니까 뭐 또는 뭐? which 또는 that.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쵸? 얘를 어디로 보내? 이리로 보내래. 이래야지 그녀가 원치 않는단데 원치 않는 어떤 됐어.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선행사 얘가 이 앞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럼 걔 뒤로 와야 돼. 지금은 마침 끝에 있기 때문에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I want to know the thing which she doesn't want to tell. 이렇게 하면 나는 그녀가 말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알고 싶다 됐어. 그럼 여기 문제의 조건은 what을 쓰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야 명사 너 잡아먹으래. I want to know what she doesn't want to tell. 구경하니까 쉬워 보이죠.
네가 해봐야 돼. 가리고 한 단계씩 해보세요. 서술형 문제. 이거 분명히 나올 거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 녀석을 잘 모르겠다 했는데, 자, 이거는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책에 있는 걸로. 자, 이걸 내가 이제 뭐라고 설명했었냐면요. 얘는 나중에 생각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얘는 나중에 넣으라 그랬어. 왜냐하면 이걸 잘못 쓰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리고 뭘 넣을 거냐 말 거냐, not을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결정하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헷갈리기 쉬운 거는 이제 우리말로 다써 있으면 막 헷갈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사과 파이를 안 좋아하니인데 우리말로 얘기했을 때안 좋아하면 그래 나는 안 좋아해 이러죠. 그러면 그래 나는 안 좋아했는데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yes no는 나중에 쓰라 그랬고 비워놓고 그러면 나는 안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했어? I don't like it 할거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보통은 요까지만 보여줘 그냥. 얘 생략해버리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겠다? No, I don't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라고 물었냐면 부정의문이니까 do you like가 아니고 not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뭐라고 물었다? Don't you like 뭐 it으로 할게. Don't you like it? 너 그거 안 좋아해? 그랬더니 그래 안 좋아해가 no I don't가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여기 not이 있으니까 뭘쓸 수밖에 없어. no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영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어. 너는 뭐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안 좋아하냐 그러는데 안 좋아. 나 뭐라고 묻든지 신경 쓰지 마. 안 좋아해. Don't like. 좋아해. Like. 그럼 yes I. 야 그리고 이제 아니야 좋아해가 도리어 더 문제가 될수 있는데. 너안 좋아해 그랬는데 아니 좋아해. 이러죠? 그러면 일단 뭐 이건 나중에 쓰라고 그랬고 그럼 뭐 I like 뭐야 엄마 like it 이러겠죠. 근데 like it은 안 보여줘. 그냥 얘 아까 얘기했던 두의 종류 중에서 대동사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뭐 not은 안 보여 이럴 거야.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다? Yes, I do가 아니 난 좋아해. 자 봐봐. 이거야. not 없어. 좋아한다 그러면. 그럼 당연스럽게 yes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개의 S가 전체 뭔가 아니야? 그러니까 not이 있냐 없냐만 보라 그랬어. 그 yes, I don't는 존재하지 않아 영어에. no, I do가 없단 말이야. no, I don't. yes, I do. 이거 이제 그 일반 동사에만 적용하면 안 돼. 이거 좀 응용해 보면 일단 뭐 이번엔 조동사 있는 거 하면 넌 수용할 수 있니? 할수 있으면 그래 나는 할수 있다 할 거고 그 다음에 못하면 아니 나는 할수 없다 할 거냐고 뭐 여기에다가 얘는 can you swim? 이라고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건 쉬워 잘해 그쵸? yes I can 이러고요. 못하면 no I can't 하겠지. 근데 여기다가 부정적으로 물으면 우리말은 할수 없니가 될 건데 영어로 뭐가 되겠다? 여기다 난 넣어야 되니까 Can't you swim? 이라고 물었겠지. Can't you swim? 그럼 너 수영 못해? 그러면 우리말로는 아니야 할수 있어 이러잖아. 그럼 여기 절대로 I can't가 올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럼 아니 난할수 있다가 Yes I can이 되는 거야. 여기 can't 해버리면 할수 없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 그래가 yes가 아니고 아니가 no가 아닌 거야 사실은 엄밀하게 봤을 때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봐.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여기 절대 보지 말라고.
할 수 있으면 뭐 I can swim 할 거 아니야. 당연히 yes I can이야.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뭐 비동사 있는 거 해보자. 그럼 뭐 너는 피곤하니? 물었어. 뭐 피곤하면 그래 나는 피곤하다 뭐 그래 라고만 쓸게. 나머지 아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그랬을 거고 Are you tired? 라고 했을 거고 그러면 Yes, I am 하겠지. Yes, I am. 그 다음에 아니면 No, I'm not 이러겠지. 근데 얘를 이제 우리말로 바꾼다고 현혹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너는 피곤하지 않니? 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Aren't you tired? 가 될 거야. Aren't you tired? 그러면 넌 피곤하지 않아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아니 피곤하지 넌 피곤하지 않니 그랬는데 아니야 나는 피곤해 이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yes I am 이라면 난 자 나는 피곤해라 그랬어. 그러면 I am not을 여기 쓸 수가 없어. 너 피곤하지 않아? 너 안 피곤하니? 아니야 안 피곤해요. Yes I am. 됐습니까? 그럼 너 피곤하지 않아? 그랬는데 아니 아 그래 참 여기 우리말은 그래 너 피곤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래요 나는 피곤하지 않아요. 너 피곤하지 않아? 예 안 피곤해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보지 마 절대로. 얘를 먼저 써. 뭐라고 묻던지 간에 피곤하면 I am tired 일 거고 그러면 당연히 yes가 올 수밖에 없어. 너 안 피곤해? 아니 피곤한데. 너 안 피곤해? 그래 안 피곤해. Yes, 그래 아니 피곤해가 Yes, I am tired. 우리 말을 보지 마라고 얘기해. 계속해서 부정의문문에 대해서 얘 제발 보지 마. 됐습니까? 얘를 먼저 만들어.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세요. 됐습니까? 자, 네가 그 지금은 설명을 들은 것일 뿐이야. 니가 이제 소화시켜 봐야 돼. 설명만 듣고 뭐 다 이해되면 다들 천재되고 다 영어 잘하게 노력이 있어요. 자기가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대부정사 대부정사까지 하면 머리 아프겠다. 대부정사는 자 이게 본문은 나갔나요? 이가 본문은? 진도? 다 나갔다 그랬지? 그러면 혹시 교과서는 안 들고 왔죠? 나중에 집에 가서 어디 갔어 이거? 여기 있네. 대부분 사 역시 홍보팬 실어 안 했는데 뭐야 아 이건 네가 그거 보낸 거구나. 이거 말고 어디 갔어? 보자 끝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요 부분에서 선생님이 혹시 대부정사라는 문법을 설명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정사입니다. 대부정사 뭐 설명했으면 나도 간단히 좀 설명하고요. 알겠습니까? 친구한테 물어봐. 알겠습니까? 물어볼 친구가 없는 건 아니겠지. 네,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빼놓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러면 요거는 좀 앞에 있는 것도 지금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자 it에 대한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내겠다는 의도가 좀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잇의 종류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것도 두의 종류가 많듯이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배운 잇, 이거 제목부터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쓸데없이 인칭대명사라고 어려운 말로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그건 학교 필기한 건가요? I have a dog. 나에겐 개가 있는데. 가지고 왔으면 크게 많이 할건 없긴 한데 요거는 꼭 해야 될것 같아서 요거는 설명할 건데요. 요거 세 문장만 뭐 일단 적고 약간 간격을 띄워서 적어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it 중에 인칭 대명사라는 거 있다는 거할 거고요. 그 다음엔 얘는 비인칭 주어라고 배웠어요. 비인칭 주어. It's not cold today. It's 9 o'clock. It's sunny today. 그 다음에 It's difficult for me to finish it on time은 얘는 가주어라고 배웠어요. 가주어 it. 얘들도 전부 다 it이라는 말을 넣는 게 조금 더 익힌 좀 비인칭 주어 it, 비인칭 대명사 it, 비인칭 주어 it, 가주어 it. 똑같은 줄 알았던 it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I have a dog. It can swim. 여기 it밖에 없죠. 얘가 지금 뭐 돼지 왔냐 하면 이 뒤쪽을 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 앞을 봐야 되고요. 당연히 이미 앞에 등장한 뭐 돼지 왔다 더 dog 대신 왔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하는데 그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잘 모르겠으니까 it으로 받는 거. 이걸 인칭 대명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It's not cold today. It's 9 o'clock. It's sunny today는 오늘 안 춥다. 오늘 지금 9시다. 그 다음에 오늘 화창하다. 얘는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의 또 다른 별명은 뜻없는 이십니다. 아무 뜻 없어요. 오늘 안 춥네. 9시네. 화창하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랑 그 다음 얘기할 가주어 이시랑 공통점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인칭 주어랑 차이점을 보면요. 비인칭 주어는 얘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앞을 봐요. 근데 얘는 얘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밑줄 친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가짜 주어가 있으면 진 주어가 있겠죠. 이 부분을 진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It's difficult for me to finish it on time. 그래서 이건 그것은 어렵다가 아니고요.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렵다. 누구로선? 나로선. 이제 주어 이제 나와. 뭐 하는 것? 그것을 제 시간에 마무리하는 것. 나한테 그걸 제 시간에 마무리하는 것. 그것은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요. To finish it on time is difficult for me였어 원래는. 근데 영어는 영어의 특징은 동사를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동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긴게 앞에 있으면 저 의사 전달이 의미 전달이 잘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부터 던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려운데? 나한테. 뭐 하는 게 어려운데? 그거 제 시간에 마무리. 여기에 있는 it이 두번 나왔는데 이거는 이 it은 인칭 대명사인 거야. 왜냐하면 내가 방금 그것을 제 시간에 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뭐 숙제 이런 거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특징은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로 바꿨어도 상관없냐면 that로 바꿨어도 써도 돼. 뭐 this로 바꿨어도 되고. 뭐 저거 수영 잘해. 이거 수영 잘해. 나에게 개가 있는데 뭐 옆에 개가 있으면 this can swim well. 근데 얘들은 that이나 this로 바꿨으면 안 돼. 왜냐하면 조건이 짧고 아무 뜻도 없어야 돼.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it that 강조구문 남아 있고 뭐몇 가지 좀더 남아 있는데 그건 또 그때 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요. 지금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일과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시험 며칠 안 남았잖아. 한 2주도 안 남지 않았나? 2주 남았나? 2주 안 남았어.
이게 안 남았죠? 그래, 그러면 이제 자, 뭔가 택점 맞는 게 목표는 일단 얘는 다 풀어서 내가 원래 이제 학생들하고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요, 이거 이제 이거 내보고 풀라 그러면 네가 보고 네가 매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원래는 나는 이제 학생들한테 뭐 내가 막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애들이 풀면 나한테 꼭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채점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묶어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개 틀렸다 이래. 그래, 내가 왜 그럴까?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풀어. 내가 만약에 뭐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하나씩 매겨주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좀 고민하는데, 특히 뭐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이런 문제는 절대로 하나씩 안 매겨.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내가 틀렸다면 이거 아니면 저거 하고 붙여갖고 오라고 그러면 땡이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하면은 답지를 보면은 이제 니들이 정답을 보기 때문에 뭔지 다시 생각할 기회를 좀 뺏기는 게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네가 이 부분을 풀고 내가 채점이 안 되니까 엄마 보고 채점을 하라고 싶은데 되겠어? 돼요? 그러면 일단 단원 평가 이 부분은 일단 또 여기다가 보자. 네가 이제 1과든 2과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필요 있는 게 없으면 안 되니까 단원 평가 부분 꼭 풀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채점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네가 서수령 같은 경우에 엄마가 좀 채점하시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서수령은 내가 좀 채점을 하도록 하고요. 서수령 부분은 이런 부분은 나한테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 여기다 풀어야 돼요? 이번에 서수령 안 나오나? 아,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쓰는 거 따로 있어요. 그거는 서수령까지 우리가 목표로 일단 하면 좋긴 한데 일단 여기 급한 불부터 꺼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지 문제나 단순한 이런 거는 풀어야 돼요? 네. 이 정도는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 채점하고 그 다음에 네가 이제 그때는 한 문제씩 채점해서 하셔도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네가 틀린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봐. 그리고 나서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너무 좋은데 자 이거 얼른 마무리해봐. 그리고 체크업이나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 채점은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네가 한 번 더 고민할 시간 가지고요. 우리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과들 일단 여기 빌드업 이렇게 어떤 파트별로 해서 딱 나오는 게 있어. 이런 것들 얼른 해서 채점은 어머니한테 부탁하고 네가 한 번 더 고민할 시간 가지고 이렇게 꼭 한 거 아니지? 이거 일단 네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단원평가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은 첫 어떤 마무리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이과 수업도 빨리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 오케이. 자 수업이 한 챕터에 한 시간 가까이 한 3, 40분 걸리는 게 길죠. 그래서 뭐 근데 나도 지금 채은이가 비어 있는 게 얼마만큼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 안 할 수가 없긴 한데 하여튼 내가 노력을 해서 좀 더 시간을 줄여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문제풀이 빨리빨리 하면서 정리를 좀 해서 지난번 시험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